네, 반갑습니다. 관광학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 뵙나요? 처음 보나요? 네, 아닌가요? 어떻게 강의 들으셨나요? 제가 하는 멘트가 늘 이렇습니다. 또 이제 관광학개론도 첫 시간인데, 여러분이 저 샘플 강의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작업을 해야 될까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 그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최선의 방법이다. 예. 하겠습니다. 정직한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작업하죠. 작업 걸지 않고, 그죠? 미리, 예, 한번 합시다. 관광의 기본 개념인데요. 관광학 개론은 학문이에요.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많이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쓴 책을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 봤는데요. 한 60%에서 70%가 그저 많다면 그 정도 공통이지 나머지 30, 40%는 많이 틀려요. 30, 4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틀린 게. 뭐 조금 과장되게 예전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비슷하고. 그리고 워낙 그 학자들의 주장도 많고 그것이 통일된 어떤 그런 게 없고요. 법처럼 다수설, 소수설, 통설 뭐 이렇게 가지고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또 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점수를 없는 과목으로 한 건 아니지만 기본 점수 40점은 맞아야 되거든요. 특히 그 이 관광학개론은 여러분 영어 단어 그 자체가 고르는 문제로 나와요. 영어 단어 자체로 원어로요. 그래서 영어 단어 알파벳을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영어를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정도 좀 배웠으면은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내용을 유추 내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르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험에 불리하냐? 물론 불리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 합격하십니다. 영어 단어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전략을 세운 거죠. 적어도 40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한 50점 정도, 25문제 중에 13문제 맞자, 12문제 틀리고 그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야 될 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포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접을 건 다 접고 또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이 어느 과목보다 요구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아야 되고, 선택, 걸러낼 때는 딱 걸러내고,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집중과 선택을 가장 적절히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반 정도만 맞자, 겸손하게. 그러나 더 이상 맞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반 정도는 맞게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수많은, 수많다는 표현은 또 너무 과장됐네요. 많은 분들이,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저의 전략이 옳았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저의 전략이 틀렸다 하는 분은 제가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분도 계셨겠죠. 예. 자, 합시다. 4-2입니다. 4-2에. 여러분 여기 관광학 개론에 그 목차를 보면 맨 앞에요. 관광의 기본 개념, 관광의 주체, 객체, 매체, 관광 정책과 환경, 기타, 관광학 개론 읽기 자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읽기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피와 땀,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자료죠. 면접 자료이기도 하고 필기시험 자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관광학 개론과 관광자원 해설에 첨부된 이 읽기 자료가 시험 문제 적어도 두 문제씩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여기 이페스 코리아에서 제가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집 맨 앞에 한국의 관광 정책 100선이라고 해서 100개의 내용 사항을 적었어요. 보통 한 줄 내지 두 줄 내용인데 그 100개를 적었는데 거기서 두 문제 정도 적중할 건데 딱 두 문제 적중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을 제가 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한테. 다 아실 일을.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적중이 됐느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 많은 보도자료를 다 분석해서 걸릴 걸 집중과 선택을 한 거죠. 올해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읽기 자료에 해당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총정리 강의를 또 올릴 거거든요. 시험에 임박해서 한 3주나 2주 전에 네 과목 6시간 정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과목당 1시간이고 국사하고 법규는 한 1시간 반씩 해서 그렇게 제가 한 5시간 내지 6시간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또 제가 강조해 드릴 겁니다. 강의 시작 전에 너무 말이 많았죠. 자, 시작합시다. 관광의 개념. 관광 하는데 도대체 관광이 뭐냐 이거죠. 근데 관광은요, 우리가 관광 자원 해설할 때도 그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관광학 개론에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번 해봅시다. 관광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복합적 현상인데요. 이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정말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서 왔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관광객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은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 관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줄어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반영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관광은. 예를 들어서, 사드라는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이 폭삭 다 망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3,000명, 중국 관광통역 안내사만 3,000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죠? 관광정책 다변화를 위해서 베트남, 타이,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쪽에 언어 교육을 시켜서 그쪽 관광 통역 안내사로 전환시켜줬잖아요. 한국관광협회에서 6개월간 코스, 언어 코스가 28만 원인가 받았죠. 그죠? 되게 싸죠.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회화만 하면은 다른 나라 언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하나 줬단 거죠. 그래서 작년에 중국 관광통역 안내사이면서 태국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관광통역 안내사 딴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분 너무 잘했어요. 관광이라는 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자격증 따고 난 뒤에 영원히 잘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건 누가 확신해요? 안될 때도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안올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잘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잘될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좀 많이 저축도 하고 많이 벌어서 없을 때좀 견디고 그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활동도 좀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돼요.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그래서 관광이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호작용으로는 포괄적, 복합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잘 살게 되니까 관광 간다.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못 살게 되니까 관광을 끊었다. 그럴 수 있죠.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중국 관광객이 왜 줄었냐 이거죠. 사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복합적 현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관광이라는 건 돌아와야 돼요.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이민을 갔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거는 관광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것을 그걸 회귀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귀환이죠. 귀환이라고도 하죠. 전제로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이동하여 정신적인 위안이에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이에요. 아, 나 일에 스트레스에 너무 힘들었어. 관광을 통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일상생활을 떠나야 돼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의 일상생활은 등교하교 하는 거. 직장인들은 뭐예요? 출퇴근이죠. 그 범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탈일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이동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거고요. 세계관광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관광기구는 UNWTO인데, 원래 WTO가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WTO예요. 그게 더 유명하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니까 UN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세계관광기구는 24시간 이상 1년 미만 동안 여가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것을 관광으로 규정했어요. 24시간 이상이라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1년 미만 동안 일상생활을 벗어난 거죠. 탈일상성 또는 비일상성. 일상을 벗어났다, 탈피했다. 그 다음에 비일상성.
탈일상성, 비일상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에 보면요. 관광이란 일상을 벗어난 탈일상적 및 공간적 이동행위로 경제적 소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가, 즉 자유시간 안에서 자유로운 여행이다. 여러분, 그 내가 여행을 갔는데 멀리 왔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심리적인 공간이에요, 일상 공간. 그러면 멀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멀리 왔는데 여전히 나는 집 부근에 있다라는 심리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심리적인 공간은 탈일상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광이란 심리적인 일상 공간을 포함해서 벗어난 탈일상적인 공간적인 행위로 경제적 소비라는 게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가가 우리가 관광 자원 해설할 때 레저라 그랬죠. 오락 미락을 뭐라 했죠? 레크리에이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가, 레저, 여가가 자유시간 그 자체인데 자유시간 안에 자유로운 여행을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객과 관광자는 같은 용어로 사용돼요. 관광자라는 말 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관광객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을 경영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바라본 거고요. 관광자는 행위 심리학적 측면에서 뭐뭐 하는 자에서 바라본 거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뭐 그거보다도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관광을 투어 또는 투리즘이라고 하는데 여행을 트래블이라고 그래요. 트래블 그 밑에. 근데 이 투어가요, 돈다는 턴, 돈다는 뜻에서 턴,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제 도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돈. 그러니까 턴에서 이게 이제 투어로 이렇게, 그래서 투리즘으로 됐다는 거예요. 트래블은 트러블. 그러니까 어떤, 그 트러블, 그러니까 토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이 트러블이라는 게 뭐 트러블이 있다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그 뜻도 있지만 여기 어떤 힘든 일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라바이가 프랑스어기도 하지만 여기에 중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노동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그 체력적으로 어떤 이 그 체력적인 소모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렵다는 그 중노동의 뜻이 트래블인데 그 트라바이에서 중노동이라는 트라바이라는 단어에서 트래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리즘 또는 투어리즘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투어리즘 또는 투리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관광이잖아요. 관광. 영어 단어로. 트래블은 이게 여행이잖아요. 여행과 관광이 비슷한 뜻으로 쓰이면서 또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학자들마다 관광과 여행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여행이고 어떤 게 관광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관광의 용어를 봅시다. 관광의 용어. 이거는 벌써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관광의 용어에 관한 거. 근데 옛날에 나왔던 게 이제 중국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강에서 그 관국지강의 광자에 관자에 맨 앞에 관국지강, 그다음 맨 밑에 광, 맨 끝에 자 광, 그래서 관광. 한 국가의 발전상을 본다는 건데요. 그런 뜻에서 나온 용어고요. 또 영어 그 서양은 영국 잡지 스포츠 매거진이라는 책에서 투어리즘 또는 투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별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가 UNWTO가 그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됐다는 거죠. 관광이라는 건 이제 투어리즘 또는 투리즘이다. 이걸 투리즘 또는 투어리즘. 제가 이걸 투리즘이라고 읽었더니 우리 집 식구들이 투어리즘이 더 정확한 건데 엉터리 발음하지 마라. 엉터리 발음하지 마라.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우리 한글로 된 그 대학교 교수님이 쓴 거예요. 그냥 투리즘이라고 가려울고 가려닫고 여기 투리즘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 영어 원어 발음으로 꼭 안 해도 됩니다. 그 발음 가지고 여러분들 영어 관광통용 안내사가 시험 볼 때는 면접 볼 때는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잡지 스포츠 매거진에서 투어리즘이란 말 처음 사용했는데 그게 별로 유행하지 않다가 유행하게 된 거는 뭐예요? UNWTO 세계 관광기구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행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일신라 말 육두품 출신이죠. 최치원. 9세기 말 진성여왕한테 개화관을 건의했다가 딱 거절당하죠. 그래서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힘들어하죠. 그죠? 그죠? 그 최치원의 개원필경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관광 6년이라는 용어가 있고 조선 문종 때 김종서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려사 절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려사 절여는 역사서술 방법이 뭐라 했죠? 국사시간에? 절, 고려사 절여의 절, 절편. 절편이 떡이잖아요. 편년치잖아요. 절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의 호가 삼봉인데요. 삼봉집 등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전이요. 그 단양 팔경인 단양의 여덟 가지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거기에 도담 삼봉이 있어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살았다 그래서 삼봉. 그래서 거기 살았다 그래서 자기 호를 갖다가 삼봉으로 한 거죠. 정도전이가. 그래서 관광이란 그 삼봉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비가 제가 좋은지 나비가 저를 갖다가 감싸네요. 그죠? 나비는 친환경적이고 한평의 나비 축제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방인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한평에는 나비 축제가 유명해요. 한평에 여러분들이요. 그 한평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세울 관광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채꽃도 심어보고 막 이랬는데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도 안 되고 실패했죠. 그러던 중에 그런 유채꽃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나비가 날라든 거예요. 나비는 친환경적인 지역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한평을 친환경적인 상징적인 곳, 아니,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평의 나비 축제가 대성공을 거둔 거죠. 보세요. 관광 자원이 꼭 있어야 되지, 있어야만, 관광 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부산의 감찬마을도 얘기했고, 서울의 월드컵 공원이 그 쓰레기 매립장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서울에 거기는 공동묘지예요. 귀신 이야기는 항상 망우리 공동묘지에 시작됐어요. 저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이불 밑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불 속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망우리 공동묘지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유명한 명소가 됐잖아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조망이 그렇게 좋대요. 거기에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의 무덤도 있대요.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대요. 공동묘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그것이 관광지로 변한, 어떻게 무덤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죠? 그만큼 관광지를 잘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발상이고요. 그것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돈이, 자본이 관광자원이 되는 시기지만은 롯데월드타워처럼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면접 때 한국 관광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버려진 땅,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 그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있고 거기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불친절, 바가지 요금, 그거는 옛날에 하던 얘기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한국 관광발전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치면 좋겠죠. 그거는 필수죠. 바가지 요금, 불친절은. 그거 가지고 한국 관광발전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일본이 왜 지진이 많이 일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안심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에 그래서 정도전의 삼봉집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고 조선 태조 때 한양 북쪽을 관광방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보세요. 아시아에서 참고해 보면은 아시아의 어원은 관국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시작되었다 하고 고려사 전류 아까 얘기했고요.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쵸? 그게 관광방. 아까 이게 조선 태조 때 한양 북쪽 이게 관광방이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지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죠.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죠. 박지원. 그래서 이 박지원의 쓴 열하일기에서 위 관광 지상 국내 관광이란 말이 나오죠. 조선 전기의 성현의 관광록. 성현 음악가죠.
구한말 6일준의 관광, 약기 등에서 관광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관광이라는 학문은요,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개별 학문의 성격도 있고 간학문적 성격도 있어요. 이거는 관광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성격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요, 통계학과밖에 없었어요. 통계학과라는 학과가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통계에 관련된 학과가 통계학과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응용통계학과, 수리통계학과, 금융통계학과 이렇게 세분화돼요. 그래서 개별 학문의 연구가 뭐냐면 세분화 경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더 쪼개가지고 옛날에는 통계학과에서 마치 조금씩 조금씩 배워,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맛만 봤어요. 수리통계학, 금융통계학, 응용통계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통계학과가 말고 응용통계학과라는 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통계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배우지만 응용통계에 관해서는 아주 4년 동안 아주 흠뻑 배우고 나오는 거죠. 세분화 경향 당연히 있죠. 근데 간학문적 경향은 뭐냐면 관광학이면 관광학이고 정치학이면 정치학이고 법학이면 법학이고 나 홀로 연구해서는 안 돼요. 주변의 학문들 경제학과? 경제만 연구해가지고 되나요? 정치, 심리학도 연구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왜 물건을 안 사냐 이거예요. 무조건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입이 줄어들었다든지. 근데 관광을 갔다가 관광이 줄어들었다든지 관광의 그런 현상이 꼭 그것만으로 설명이 돼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관광객이 줄었다는 현상을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주변의 여러 학문, 심리학자도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심리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했을 때 올바른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간학문적, 종합적 경향. 그 인터디서플리너리라고 해요. 인터디서플리너리. 이거 스펠링이 D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디서플리너리. 디서 아인지 이거 아이 같아요. 인터디서플리너리. 간학문적이에요. 간학문적. 모르면 안 쓰면 되는데 그죠? 저는 용감해요. 무식한데 그죠? 무식하면 용감해. 간학문적. 학문들 간의 사이에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세분화 경향과 간학문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듯한데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세분화되면서도 다 모으는 종합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관광 관련 기구를 봅시다. 관광 관련 기구에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도 있어요. 자,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중앙행정기관으로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관광 관련 국제기구예요. 제가 그 인천시 중구 다문화센터에서 그 작년에 강의를 하고 재작년에도 잠깐 강의를 했거든요. 면접. 근데 거기가 관광특구예요. 중구에 그 신포동 그쪽이 그 닭강정이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중구니까 중구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관광통역 안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한테 강의를 맡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관광 관련 국내 기구가 될 수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KTA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별 관광협회는 서울시 관광협회, 경기도 관광협회, 강원도 관광협회 이런 식이죠. 업종별은 카지노, 호텔, 아까 여수기 국화협회. 여수기 국화협회는 이제 법할 때 했나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네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이게 관광사업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밑에 업종별 관광협회가 한국 일반인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요. 업종별 관광협회,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 한국 외국인 관광시설협회, 한국 카지노 관광협회, 한국 관광호텔협회. 이것이 업종별이에요. 지역별하고 업종별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지역별은 지역이고 업종별은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 호텔업이냐 카지노업이냐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카지노업은 협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부터 봅시다. 국내 KTA라는 코리아 투어리즘 어소시에이션인데요. 당연히 관광협회 중앙회는 뭔지는 모르지만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끝에 줄에 보면 민간 대표기구예요.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계획도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고요. 사업과제에 보면은 둘째 줄에 사업과제에 한국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이죠. 이런 것들을 한국관광협회가 하는 거예요. 한국 방문의 해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매년마다 달라져요. 한국 방문의 해는. 자, 참고해 보면은 그 국민관광 상품권이라는 게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을 하고 주관은 한국관광협회가 하고 금융기관이 은행이 파는 상품권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쇼핑 외식 같은 거 할 때 그죠? 이런 거에서 등 뭐 백화점, 골프장, 스키장, 면세점, 호텔, 콘도,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마트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국민관광 상품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주관하는 단체가 뭐예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영문 이니셜이 뭐예요? KTA 되겠어요. 각 협회는요, 그 업종별 관광협회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업종별은 여행업, 저 보세요.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휴양 콘도미니엄, 이런 게 있죠. 마이스 협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지역별은 지역을 붙이면 돼요. 서울시 관광협회,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그렇게 됐습니다. 뒤로 갑시다. 한국여행업협회예요. 자, 어디를 칩시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하고요. 이게 KTA죠.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입니다. 카타죠. 자, 한국여행업회가 카타인데요.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트래블 에이전트예요. 예, 사단법인인데 기업에 내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여행 업무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행업 협회니까 여기는 관광하고 여행하고 큰 그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여행업이니까 여행에 관련된 여행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거기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행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 증진이잖아요. 사업 목표도 더럽게 깨끗하게 많죠. 거기 사업 목표 보세요. 거기 쭉 내려가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 업무. 그러니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업무들을 여기서도 해요. 카타에서.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관광 안내소 운영 사업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시 같은 데도 이런 종로 쪽에 가면은 뭐 종로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관광에 관한 그걸 물어보면 안내를 해주겠죠.
여기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면요, 관광 안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려면 이제 그 뭐죠? 한국인이어야 돼요. 한국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한국 남편하고 외국인 여자가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관광통역 안내사를 딴 경우는 국적을 바꿔야지 안내소에서 일할 수 있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안내소 같은데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려고 관광통역 안내사로 자격증을 땄는데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일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관광 안내소 운영 사업을 누가 한다? 한국여행업협회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과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인데요. 예전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그 관광호텔 그 등급 결정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로 호텔 등급 있죠. 5성급, 4성급, 3성급 별로 바뀌었잖아요. 무궁화에서. 그래서 그 호텔업 등급 결정이 이 한국관광공사로 바뀌었어요. 옛날 제가 출판사를 지금 바꾸기 전에 거기에는 이제 여기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관광호텔업 등급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는데 그거는 이제 바뀐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당연히 호텔업협회니까 호텔업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증진 도모죠. 그리고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은 쭉 내려가면 여기도요. 4-4의 밑에서 셋째치를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그 부탁받은 업무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여행업협회라든지 한국관광호텔업협회들은 각각 여행과 호텔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쁘니까 내 대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이런 관광에 관한 여행에 관한 업무를 관광이나 여행에 관한 업무를 좀 해줄래? 하면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탁받은 업무, 그리고 한국관광호텔업협회도 호텔업협회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로 가면요, 인천국제공항에 그죠? 호텔 종합 안내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그다음에 한국 카지노 관광협회인데요. 국내 관광 및 카지노 업계를 지능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여기도 보세요. 쭉 내려가면은 사업 내용에 카지노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 감독 업무가 있죠. 이건 당연히요.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발전에 대한 대정부 건의. 그리고 도박 중독증 등 카지노로 인한 폐의 치유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보세요.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런 것도 여기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서울이 세 곳, 그죠? 서울이 세 곳이고요. 부산이 두 곳, 카지노. 그리고 강원도가 두 곳이에요. 그리고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덟 곳입니다. 카지노. 그래서 총 17개예요. 17 사업 장소. 그러니까 카지노업의 업소가 17군데요. 2017년 2월 현재죠. 아직까지도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정식 명칭이 좀 되게 길어요. 카지노업에.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면 4-6에 그 참고로 보십시오. 전국의 모든 카지노 사업장 17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기구가요. 카지노 기구는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4개는 우리나라 17군데 카지노에서 다 하고 있는 기구예요. 카지노 기구예요. 17군데.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인. 이거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죠. 이게 2016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이 236만 명인데, 지금 2017년이니까 2016년 통계가 오래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2017년 작년에 발표된 거거든요. 2016년에 카지노에 관한 통계를 2017년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뭐 작년에 거니까 그렇게 뭐 먼 꽤 아닌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카지노에 대한 그 외국 관광객이 몇만 명 정도 되고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2016년 외국 관광객 236만 명이 왔다 갔고요. 카지노 이용한. 왜 그 사람들이 쓰고 간 돈이, 카지노에서 쓰고 간 돈이 1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카지노에 와가지고, 돈을 쓰고 감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약 9천 명. 약 9천 명이고요. 고용 창출이. 사회에 기여한 거는 관광지능 개발 기금을 일부 내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자가 번 돈의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관광지능 개발 기금,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의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낸 그 기금의 액수가 2,82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종합유원시설업인데요. 이 종합유원시설업은, 유원시설업은 놀이기구가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 놀이기구. 그쵸? 그래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분 뭐, 지금은 그런 게 있는, 청룡열차라든지 바이킹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엄청난 대형사고 나는. 스릴이 있는 만큼. 그쵸? 그 다음에, 종합유원시설업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건데, 예, 용인 에버랜드의 그 놀이기구 같은 게 유원시설업이죠. 사업 내용에 보면은 유원시설업은 또 수영장 같은 것도 그 물놀이 업체의 수상안전요원 등의 대상별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시설협회인데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있어요. 외국인만 다니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단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관광펜션업이에요. 한국관광펜션업. 펜션이 뭐냐. 우리가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펜션의 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놔야 돼요. 펜션을 물어보면 펜션에 대한 건 글자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 애가요. 여기 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펜션업에 대해서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자연문화 자연하고 문화 체험 관광에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이에요. 펜션의 애는 체험의 애다. 핵심 키워드가 펜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체험이죠, 체험. 애의 체. 지금이야. 공부를 하니까 알죠. 많은 양을 배우고 난 다음에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자에 이미지를 숨겨놓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펜션업에는 자연문화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인데,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도 보세요. 당연히 아니 그 기억에 관광 펜션을 위한 통한 관광산업 발전,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니은이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관광펜션 관리와 예약 시스템 관리 등 정부 위탁 업무도 해요. 정부가 맡긴 업무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광펜션 관련 국내외 자료도 수집하고, 그죠?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4-7. 한국 휴양 콘도미니엄 경영업회죠. 휴양 콘도미니엄의 대표기관으로. 업계의 의견들을 모으고, 회원의 권익 및 복리 증진. 복리는 행복과 이익이에요. 사업 내용에도 보세요. 당연히 휴양 콘도를 위해서 활동하겠는데 맨 아래쪽에 가면은 사업 내용에 정부 공공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위임된 그게 업무예요. 임무 뭐 업이 아니라 업이죠. 업무 수행이죠. 그리고 출처는 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출처는 뭐 어디서 따왔냐. 이게 제가 그 이 관광 사업자와 관련된 단체들을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이 내용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한국 휴양 콘도미니엄 경영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마이스 협회가 있어요.
한국 마이스협회는요, 국제의 민간 전담단체인데, MIC가 M이 미팅이고, I가 인센티브고, C가 컨벤션 국제회의고요, E가 익지비션 또는 이벤트, 전시회 전람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마이스의, MICE, 요 C가 컨벤션이거든요. 핵심은, 마이스 산업의 핵심은 이 국제회의예요. 국제회의에 있어요. 국제회의. 국제회의. 우리나라가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통계를 내는 단체가 UIA예요. 우리 조금 더 하겠지만. UIA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세계 국제회의를 가장, 세계에서 가장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나라로 선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7쪽에 국제회의 민간 전담단체인데 정부 예산을 통해,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정부 예산을 통해 마이스 업계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협회죠. 그리고 니은에 마이스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런 건 이제 뭐 되는데요. 그럼 들어 세 줄 내려가면 사회적 공익 실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기획 재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 마이스 산업이 뜨고 있다면 뜨고 있거든요. 특히 그 물론 이벤트도 뜨고 시도 뜨고 그죠? 근데 이 마이스 산업에 관련된 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획 재정에 보세요. 참고에. 마이스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인데 인천국제공항에 마이스 통합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면 CMP가 나오죠. 아래쪽에. 그 CMP인데 국제의 기획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기타 거기 보면은 4-8쪽입니다. 한류문화창조 포럼도 개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나오면 컨벤션 분야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근데 한국관광공사는 사실 법규에서 시험 범위에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법규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개론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일에 관해서 한 번은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규에서 없애지 않은 거예요. 한국관광공사법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는데 그걸 왜 남겨뒀느냐? 이게 저기 개론의 한 내용으로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남겨둔 거예요. 이 제책에. 그래서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와 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관광 관련 국제기구. 자, 이제 국내 기구를 했는데, 그렇죠?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자, 관광 아스타가 있죠. 아스타 ASTA인데요. 미국 미주 또는 미국 미주 여행업자 협회예요. 세계 최대 여행업자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계 여행, 그러니까 미국 미주 여행업자 협회인데 세계 최대의 여행 전문가 협회라고, 그러니까 전문가 협회인 거예요. 제가 써놨어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아스타가 세계 최대 여행 전문가 협회. 세계 최대 여행 전문가 협회. 쓰세요. 쓰시는 글씨가 다 들립니다. 사각사각. 과장이 심하죠. 봅시다.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 세계 최대 여행업자 단체인데 여행업자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간행물도 정기간행물도 발간하고 이제 미주 지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세계 140여 개국 여기는요 이걸 살려도 되고 뒷부분 안 살려도 되는데 지우면은 세계 140여 개국부터
최대 여행업 협회이다. 2017년 현재까지 해가지고 다 지워도 되면은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그걸 살리게 되면 이게 2017년이 아니라 2007년이 세계 149개예요. 2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게 대체적으로 2007년이니까 2017년이 아니고 이건 이제 수정 제가 오타가 난 건데 그 2007년이니까 여러분 한 10년 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회원국들이 많아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와타를 할 텐데 와타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